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자 440페이지,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보겠습니다. 미수범의 구성요건에는 기수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다.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기수범과는 달리 가변적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처벌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구성요건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수범은 기수범과는 달리 주관적 범죄 구성요소를 객관적 범죄 구성요건 요소보다 먼저 심사해야 된다. 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별표를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미수범은 기수범과는 달리 주관적 범죄 구성 요소를 객관적 범죄 구성 요건 요소보다 먼저 심사해야 된다. 예컨대 수석에서 총을 쏘았지만 어느 목표물도 맞추지 못한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살인미수일 수도 있고 밀렵에 의한 행위일 수도 있고 사격 연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마자에 반해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1번의 고의 범행결의. 미수의 경우 범행결의의 내용은 기수범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동일하다. 따라서 미수범의 범행결의는 기수범에서 고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 및 의혹을 의미한다. 기수의 경우 고의를 조각시키는 구성요건적 착오는 미수범의 경우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을 탈락시킨다. 또 동일 종류에 대한 개체 착오 등의 경우 같이 기수범에서 고의가 탈락되지 않는 착오가 있으면 미수범의 경우에도 고의가 탈락되지 않는다. 미수범의 범행 결의는 수행하게 될 범죄와 관련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의 대략의 441페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서까지 구상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이는 조건적 행위 의사가 구별되어야 한다. 범행 의사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무조건적 행위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그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또는 범행의 단순한 편향만 가지고 범행 장소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만으로 범행 결의가 있다고 할수 없다. 하지만 실행 도중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포기하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경우, 즉 중지의 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결의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보석 가게를 절도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보석 가게 유리창을 깨다가 경보 장치가 울리면 즉시 자기 실행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범행 결의가 인정된다. 2번, 특별한 주관적 불법 요소. 고의 외에 목적 범행 목적, 절도죄 불법 행동 의사와 같이 특별한 불법적 주관적 불법 요소도 미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로마자 2번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실행의 착수. 1번의 실행의 착수 요인.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실행의 착수이다. 형법 제29조 1항은 미수범의 성립 요건 중에 미수의 최소 전제 조건이 바로 실행의 착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고 실행에 착수한 후 실행행위를 종료하였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실행의 착수와 실행의 착수 시기는 다른 개념이다. 실행의 착수란 미수 인정의 최소 전제 조건이자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추상적 개념이지만 실행의 착수 시기란 행위자가 언제 실행의 착수를 했는가 정하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예비죄와의 구별 기준이 된다. 2번,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양가로 1번의 학설의 태도. 종래 실행의 착수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동그라미 1번의 개개의 범죄 구성 요건에 441페이지. 기술되어 있는 실행행위로 나아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견해 객관설. 동그라미 2번.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행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나타난 때 혹은 범위의 비약적 표정이 있을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주관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결합하여 실행의 착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절충설이 주장되었다. 양가로 2번. 판례의 태도.
실행이 착수 시기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개별 범죄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무엇을 구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절도죄와 관련하여 행위자의 행위가 당의 구속요건의 보호법익의 침해에 직접 밀접하고 있는 경우에 실행이 착수가 있다는 이른바 밀접행설이 실행이 착수 시기에 관한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을 물색하는 경우에도 내용상으로는 행위 객체에 대한 물색이 있다면 보호법익의 침해가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물색행위에서도 밀접행위설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 침입의 실행이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는 실질적 객관설의 태도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양강 3번의 결론. 우리나라의 통설은 행위자의 범행 계획에 맞추어 구속요건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개시행위를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는 시기라고 하고 이를 절충성이라고 부른다. 객관설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해지고 주관설에 의하면 부당하게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설의 태도는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에 대한 개념 정의에 불과하다. 이 점은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독일형법의 법적 443페이지 정의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일형법의 해석으로나 우리 형법의 해석으로나 구속요건 실현에 직접적 개시행위가 언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다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절충설적 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구속요건 실현에 직접적 개시라는 객관적인 요구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판단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여기서 평가의 기초로 삼을 사항은 행위자가 그 구속요건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의도하는가 하는 행위자의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의 계획을 객관적인 평가 자료들을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문제되는 행위자와 행위와 장래의 구성요건 사이 행위 사이에 행위자가 생각한 다른 행위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반대로 행위자가 행한 어떤 행위와 구성요건 실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중간 행위가 존재하는 한 그 행위는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중간 행위 개입시설.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판례사안. 중간행위의 개입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내용상 판례가 절도죄의 경우 허용되고 있는 밀접행위설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갑은 자신의 방에서 을과 시비가 붙자 을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가 옷방 마루인 못금에 놓여있던 낫을 들고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 순간 병의 행동을 저지하였고 을은 그 틈을 타서 뒷문으로 도망하였다.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 인정. 동그라미 2번에 소매치기 갑은 을의 양복상의 주머니에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것을 더듬었다. 별도죄의 실행의 착수 인정. 동그라미 3번 야간에 선정문과 박스 포장용 로콘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자재를 잡고 열려고 하였다. 절도죄 실행의 착수 인정. 동그라미 4번에 갑은 가늠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어디 혼자 있는 방문 앞으로 가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기세로 방문을 두드렸다. 이에 을은 위험을 느끼고 창문을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였지만 갑은 오히려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 강간지의 실행의 착수 인정. 동그라미 5번 갑은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보다가 발각되었다. 발각 당시 갑은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도 소지하고 있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부인. 동그라미 6번 갑은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강간할 목적으로 우리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한 후에 안방을 들어가 누워 자고 있던 우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444페이지 을을 강간하려고 했다. 이에 을이 잠이 깨면서 야! 하고 크게 소년을 진짜 도망갔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부인. 동그라미 7번 은행 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 범죄 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오네요. 3번 개별 범죄 형태의 경우 실행에 착수.
가능한 행위 모습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시기 판단의 실질적 척도를 찾는 문제는 구체적인 행위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각 직상의 개별 구성 요건은 실행 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총 직상의 범죄 유형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일반 이론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관해서는 각 해당 분야에서 설명하기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